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례 토의 127번째 시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초음파 검사로 급성 충수염을 부정행 정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충수염을 찾는 것보다 충수염이 아니다고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렵죠.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를 때리는 것보다 무죄로 때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36세 여성으로 내원 2주일 전부터 심화부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3일 전부터 발열 우화부 통증이 생겨서 급성 충수염을 의뢰했다 하기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소화관 초음파상 충수는 정상이므로 일단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배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심화부 종단상에 스토막을 봤습니다. 여기 리버고,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고, 여기 스토막의 엔트룸이 보입니다. 스토막에는 정상입니다. 내강의 디스텐션이나 백비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스토막의 장축상입니다. 여기 디스탈 바디고, 여기 가스나 내용물이 있어서 이렇게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보이고, 앵귤러스 엔트룸입니다. 내강의 확장이라든지 백비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판크레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SNV, 스프레닉 베인, 아브도미 아울타, IVC, 여기 SMA, 여기 장관막 기시부입니다. 장관막 헤드, 판크레 헤드, 넥, 운신에이터, 바디, 테일 쪽입니다. 정상입니다. 말단 회장을 보고 있습니다. 소아스 머슬 어퍼마진 터미널 일륨 시큼입니다. 말단 회장의 내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터미널 안테리월 포스테리월 여기 만나는 요 IC 밸브 요쪽은 시큼입니다. 시큼 안으로 IC 밸브가 들어가 있죠. 정상입니다. 다음에는 A 콜론입니다. 하우스트라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상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횡행결장 T콜론입니다. T콜론 위치가 굉장히 버라이벌하기 때문에 T콜론을 계속 추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다음에는 소장입니다. 랩트 어퍼카드한테 재주놈을 보는데 재주놈의 딜라테이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D콜론입니다. D콜론도 정상입니다. 랩소아스머슬입니다. 그 다음에는 랩소아스머스 어퍼마진 여기 시그모이드 콜론도 정상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를 보기 위해서 하이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로 관찰했습니다. 랩소아스머슬 여기 터미널 일륨 전배 후배 요거는 터미널 일륨 보기 위해서 있는 거죠. 터미널 전배이나 후배는 다 정상입니다. 백 두께도 정상이고 내강 확장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앞뼈를 보게 한 겁니다. 소아스머스 어퍼마진 터미널 일륨 포스테리얼 안테리얼 내강 2번 여기 앞에 장축입니다. 앞에 전백 서브 무코사 내강 후백 전백 후백의 서브 무코사는 고액화로 보입니다. 앞에는 정상 소견입니다. 자, 앞에 단축상입니다. 소아스머스 터미널 일륨, 요쪽이 메조 아펜딕스, 여기 오버란 스트럭처가 앞에 고액고가 섬무코사, 바깥이 머슬, 그 바깥이 시로사입니다. 시로사에서 시로사까지 측정이 0.13이니까, 자, 0.68 정상이니까 앞에는 거의 클랩스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소간 초음파를 해서 우리가 아펜디사이티스가 의심되는데 아펜디사 아니라 하는 것이 우리가 초음파로 진단이 된 증례가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스캔 검사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에서 시작할 때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USB가 초음파 스캔법 USB입니다. 특히 여기는 충수 내용이 아주 아주 충실합니다. 다음에는 장기별 질환 해설 USB,
장기별 질환에 쓸 USB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용 USB. 이 USB는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영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로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